네, 이번엔 도심을 벗어나 보겠습니다. 눈을 들면 늦가을 단풍이 한창입니다. 주말에 돌아보니까요, 전국 명산마다 차와 사람이 가득했습니다. 주차장부터 붐볐어 걱정이다가도 이런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김태형 기자입니다. 산자락이 울긋불긋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붉게 변한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. 완전 물감 치르는 것 같은데? 주말을 맞아 전국 명산에는 절정을 맞은 단풍을 보려는 나들이객이 붐볐습니다. 오늘 하루 설악산엔 18,000명, 지리산과 계룡산에도 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. 최고의 단풍을 보는 것 같아요, 오늘. 시기를 참잘 맞춘 것 같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둔 마지막 주말. 코로나 사태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 같습니다. 가까운 곳에서 여행도 하고 싶고 서로들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내년 봄에 여기 벚꽃축제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때쯤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정착할 것 같아요. 전국 관광 명소와 놀이공원에도 나들이에 나선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고속도로도 혼잡을 빚었습니다. 전국 고속도로엔 지난 주말보다 9만 대 많은 467만 대의 차량이 몰렸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.